한국이 만든 배가 추위에 떠난 폴란드에 LNG를 실어 나르게 됐습니다. 방위산업과 원전 협력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과 폴란드가 손을 잡은 건데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기술을 잇따라 폴란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울산항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초대형 LNG 운반선 두 척의 명명식이 열렸습니다. 이들 선박은 노르웨이 해운사 크누센이 발주했고 폴란드 국영에너지기업 PGNiG가 10년간 용선에 쓰게 됩니다. 미국산 LNG 수입을 위한 것으로 용선 계약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가스 소비의 절반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후 러시아의 루블화 결제 요구를 폴란드가 거부하면서 공급이 중단되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발틱 파이프라인을 통해 노르웨이에 있는 LNG 재고를 공급받으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이 시험 운항을 거쳐 내년 초부터 차례로 취항하면 폴란드의 LNG 수급은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이 폴란드 국민이 사용하는 일주일치 LNG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2025년까지 모두 8척의 LNG 운반 선단을 꾸려 미국 등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LNG 수입을 늘릴 계획입니다. 폴란드 국영 정유기업 PKN 올렌의 다니엘 오바이텍 최고 경영자는 현대중공업에서 LNG 운반선 두 척을 인도받았다며 미국산 LNG 수입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특히 이번 LNG 운반선에 2010년 4월 카틴수 학살 사건 70주년 추모를 위해 러시아를 찾았다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레흐 카진스키 대통령과 그라지나 게시카 지역개발부 장관 이름을 붙였는데요. 카틴수 학살 사건은 옛 소련 비밀경찰이 폴란드 지식인 수만 명을 몰래 학살한 사건입니다. 한국이 건조한 선박에 러시아와 관련된 폴란드의 아픈 역사 속 인물의 이름을 붙인 게 참으로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위협으로 고조된 안보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선택한 대응책이 바로 한국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자 부랴부랴 국방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말 수십조 원 규모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입하기로 한국과 포괄적 계약을 하고 8, 9월에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 능력을 믿고 속전속결로 수입을 진행한 겁니다. 게다가 지난 10월에는 원전 사업 2단계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과 협력 요양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등으로 명성을 쌓은 한국의 기술력을 신뢰한 겁니다. LNG 운반선도 한국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올해도 수주 점유율이 70%가 넘을 정도입니다. 안보 위기와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폴란드. 한국이 잇따라 해결사로 나서며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갈수록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